이번에는 축사를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본부 또 총재 육군 중장이신 우리 정두근님을 앞으로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단법인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을 하고 있는 정두근 이비혁 육군 중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 가을이 하늘이 높고 푸르고 또 오곡 백가가 무려있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계절입니다. 이제는 좋은 계절에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제1회 세계녹색의료건강문화포럼이 이곳 서울에서 개최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포럼을 준비하신 빅토리 리의 총의장님과 레지나 박 대표님 그리고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다니엘 김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참석에 자리를 빛내주시는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경제연구소 위소 등 주인님과 중국 시코로드 경제문화연합 홍홍 비서장님 등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세계 각국은 기후 변화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는 자연재해로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산업화의 결과로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가 근본 원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구촌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오직 저탄소 녹색 성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주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구의 활동을 21세기 성장 동력의 친환경 산업임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사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자신과 또 가정, 이웃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글로벌 운동입니다. 2500년 전 공자께서는 문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이 상호존중과 배려 운동은 저는 사람과 사람과는 물론 우주 만물의 모든 자연까지도 포함된 존중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세계기후기구 녹색연합은 실제 이 실천하는 그런 기구로서 저는 우리 상호존중과 배려는 정신적 녹색 운동이라면은 세계 녹색기후기구는 물질적 녹색 운동으로서 어쩌면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이 한강은 서울의 동맥이요 또 우리 한국의 동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강에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새빛 둥둥섬에서 오늘 이 포럼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그 끝나는 시점에서 포럼이 끝나는 그 순간 세 가지의 빛이
힘차게 쏟아 올릴 것을 기원을 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인간과 자연이 어울리는 상호존중과 배려의 푸른 빛이 오르고, 또 하나는 녹색 산업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을 붉은 빛으로 쏘아 올리고, 마지막으로 녹색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확신하는 희망의 노란 빛을 쏘아 올리기를 기원을 합니다. 따라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세계 기후기구의 녹색 산업과 또 정신적 상호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